자, 22페이지에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보죠. 지금 용어 정의를 지금 몇개 배웠죠? 세개 배웠죠? 자, 중개란 뭐 했었어요? 자, 중개란. 자, 일단 용어 정의를 그대로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대신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알선이라고 했죠? 중개대상물에는 알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제, 중개업이란 세 가지 조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랬죠.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에 뭐가 붙었어요? 개업자가 붙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개업하면 되는 거죠. 참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법에서 용어의 정의에서는 조금 다르게 돼 있죠. 뭐라고 됐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어떻게 하여? 한 자. 등록을 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한다.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을 소개시키는 장사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고? 자격증, 자격 취득해야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줘야지만 된다.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면 이거는 무등록 업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지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수 있어요. 등록을,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록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건 무등록업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한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를 그럼 뭐라 그럴까요? 무등록자는요, 등록 안 하고 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냥 아까 공인중개사 떠올리면 돼요. 중개사가 아닌 사람. 그렇죠. 그럼 다시 등록 안한 자를 뭐라 그런다? 등록 안한 사람을? 아까 공인중개사,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는 뭐고? 공인중개사, 아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럼 자격, 여러분들은 자격 취득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쉬워요.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예요? 등록 한 자. 그럼 등록 안한 자는? 쉽다 그랬죠?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별거 아니죠? 예. 네. 그 별거 아닌 거를 문제로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별거. 자, 여러분들 지금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 갖고 피눈물 납니다. 문제, 나중에 문제 뭐 이렇게 뭐 냈냐 우쩌저쩌 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문제 내기 시작하면 정말 까다로워요. 나중에 한번 문제가 한번 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한 자예요. 그러면 이 등록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행정관청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업종 중에서 자, 허가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업종이 있더라. 자, 허가업종은 여러분들 허가하면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 느껴지죠? 아무나 일단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허가업종은 관리감독이 어떻게 한다? 강하게 관리감독이 되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유흥주점업이라든가 뭐 숙박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건축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요건을 또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업종은 어떻다? 신고업종은 관리감독이 약한 부분. 자, 신고업종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죠? 놀이방이 신고업종인가요? 그렇구나. 저는 잘 몰랐어요. 놀이방도 신고업종이 뭐냐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던 데가 뭐예요? 식당, 요식업. 이런 것들이 신고업종이죠. 자, 이런 것들은. 자, 관리 감독이 어떻게 한다? 굳이 약도 강할 필요가 없어요. 사고 아무래도 덜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두 신고업종이다. 자, 그러면 이때 가운데 낀 게 무슨 업종이다? 등록업종이에요. 이 등록업종은 허가보다는 약하지요. 그 다음에 신고보다는 어떻게 한다? 강한 것이 바로 이 등록업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등록과 허가가 두 가지가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공통점은 아무나 못하도 일단 막아놔요. 막아놨다가 나중에 요건이 충족되면 풀어준다 그랬죠. 자, 요건이 충족 풀어주는데 이때 허가는 어떻게 한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는 재량적이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비리가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허가업종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등록은 자 요건을 갖췄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등록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다 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런 등록의 성격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등록과 나중에 또 뭐가 있냐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 이거와 이 등록은 성격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그랬죠? 자, 이 등록은 행정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업자 등록, 이 등록이고, 자, 이 사업자 등록은 뭐예요? 어디서 하는 거? 세무서에서 하는 거죠. 세무서에다가 하는 거죠. 자, 이때 사업자 등록은 뭘 목적으로 한다?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으로서 이 등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는데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일단 법인은 어떻게 돼요? 뭐 주식회사나 이런 것들 다 법인이죠? 자, 그러면 이때 법인은 다시 일반 법인과 일반 법인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진다? 특수 법인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일반 법인과 특수 법인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때 일반 법인은 정상적인 다음 주에 배웁니다. 등록 기준이 있어요.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일반 법인이라고 하고, 자, 특수 법인, 특별한 법인이에요. 이거는, 자, 이걸 길게 표현한다면,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법인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이 중개업은 무슨 중개업이에요? 예, 여러분들 지금 무슨 중개업 배우는 중?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법을 따라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을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명시한 법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특수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특수법인이라고 잘 안 나와요. 뭐라고 잘 나오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하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강의할 때는 특수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 없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하나를 외워놓고 나서 그거를 살짝 틀어가지고 한 줄로다가 풀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건 무조건 안 배운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역농협,
지역 농업 협동조합. 자, 농협동조합, 농협이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지역산림조합. 산림조합 하면, 자, 농업은요? 농업협동조합, 농협은? 조합원이 누구예요? 농민들이죠?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농협에서 뭐, 농민들을 위해서는 별로 하는 게 없다 그러더만. 어쨌든 조합원이 농민들이에요. 그럼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누굴까요? 예, 네, 산, 산림. 임야 산주들 있죠?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에요. 산림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 산업단지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 관리 기관이 있어요. 산업단지 관리 기관은 요거는 공단을 관리하는 거예요. 공단.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공단은 시화공단 있나요? 자, 시화공단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화공단에 가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공장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단이 아니고요. 이렇게 쭉 해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장이 딱딱딱딱 들어서게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단이에요. 바로 이 공단을 뭐 하는 거?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자, 여기서 산업단지 관리관은 뭐다? 그 공단을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사무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사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주로 공매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네 가지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특수법인 다른 법, 즉 농업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이런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자기네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 몽창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어요. 자, 이 농업협동조합, 농협은요, 아까 조합원이 누구라 했죠? 농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는 사업 중에서 뭐냐면 농가주택 알선하는 것도 해요. 농지에 대해서 하지만 농가주택도 농지에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도 일단 알선하는 애를 합니다. 자, 산림조합은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물건이 뭐 있겠어요? 예, 임야 있겠죠? 근데 임목, 나무들이 있습니다. 임목 등기한 거에 대한 부분. 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있어요. 산업단지 관리기관 관련된 부분은 공장 용지 이런 것들. 얘는 자산관리공사는 여기에 유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등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등록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3월 달에 일단 짚어보기로 하고, 자, 지금은 아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하는 법이 뭐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눈여겨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인에는 일반 법인과 뭐가 있다? 특수법인이 있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뭐 하면 돼요? 개설 등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채기한 개업공인중개사 있습니다. 이 부채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다? 부채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얘는 이제, 자, 부칙이라는 게 법에 보면 법률에서요 맨 뒤에 나오는 것이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 다른 법조문을 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죠. 자, 그 법의 맨 뒤에 가면 부칙이라고 있어가지고 한시적인 거, 잠깐 뭘 지정했다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부칙에 많이 지정하는데, 자,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사람 있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고 어디 나와 있다? 부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시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옛날부터 부동산 소기업부터, 자, 제가 저쪽에 1961년도에 소기영업법이 있었죠. 그 소기영업법 시절부터 뭐를 소기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증 따라고 그 일회 때 자격증 따라 쉽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땄는지 못 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공직에서 자격증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부를 안 딴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자, 1990년도부터는요. 자, 이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언제부터? 85년도부터 했었다 그랬죠? 그렇게 있다가 1990년도부터는 아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을 아예 못하도록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그럼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이쪽을 아예 못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부터 자격증 없이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게 영업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업권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다? 바로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격증 있다 없다? 근데 중개업은? 하죠. 왜 한다? 옛날부터 뭐 했기 때문에? 중개업을 해왔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한 5, 6천 명대로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신규로 들어올 수 없죠. 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간판을 보시면 예요.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혹시 이 간판 보셨어요? 지나가면서 이제는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개업공개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좀 넘습니다. 꽤 많죠? 10만 명 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간판 중에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고 만약에 간판이 있다면 요즘 새 간판은 거의 없어요. 거기다 보면 다 떨어진 간판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간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소라면 얘가 뭐가 된다? 부칙엔 개업공개사 돼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원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의 종류로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습니다. 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안 나오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문제들은 가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는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개사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업공개사가 지금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10만 명 좀 된다고 그랬죠?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10만 명 넘고 근데 공인중개사 지금 몇 명 되냐면 딱 30만 명 넘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 30만이 지금 이제 훨씬 넘을 거예요. 이번에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자, 그러면 자격증도 많고 개업공개사도 10만 명 넘는데 지금 들어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동네 혹시 제가 참 통닭 좋아하거든요. 통닭집 혹시 여러분들 이 동네 몇 집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엄청 많죠. 제가 이제 그 저기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강남에는 못 살고 강북에 삽니다. 예, 저쪽에 수유동 쪽에 사는데 그쪽에 이렇게 한 300m 이 직선 저 편도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통닭집만 해도 12개인가 3개가 있어요. 그 300m 그 양쪽 사이에 쫙 나오는 게 뭐 호프집 겸 통닭집 해가지고 하는 게 13개인가 있어요. 그 양쪽에 부동산 사무실이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통닭집이 더 많죠? 그런데 어떤 통닭집은 장사가 잘 되고요. 어떤 통닭집은 잘 안 되죠.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통닭집이 많다고 해서 다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글부글 하는 데는 많아요. 저도 그 열몇 개 집에서 일부러 여섯, 일곱 개의 집을 시켜 먹어봤어요. 다시는 안 시켜 먹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집만 시켜 먹게 돼요. 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개사무소가 그 많더라도 내가 할 탓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 때 2000년도 초반 때요 한창 뭐 국민자격증이니 우쩌니 하면서 공인중개사 막 붐이 오를 때 그때 환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뭐 한다? 떼돈 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왜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뭐 하기 위한 전제조건?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장사꾼 되는 거라 그랬죠. 업하면 뭐라 그랬어요? 장사를 잘 해야지만 되겠죠. 그러면 돈 법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등록하고 나서 장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또 이제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해보세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전혀,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 이 장사 좀 잘하겠다. 저 사람들은 꼭 공부는 잘하는데 장사 못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장사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무실 내놓으면 장사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부딪혀보면 알아요. 그래서 부딪혀보게 되면 의외로 잘 버텨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못 버텨가지고 보면 이제 못 버텨서 이제 1년 만에 문 닫고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뭐 많다. 그럼 뭐 괜찮냐? 괜찮아요. 여러분들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알아? 열심히 뭐만 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뭐 제가 11월달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혹시 뭐 이 직업 없어진다 이런 게 얘기도 했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절대로 향후 몇 년간? 50년간. 향후 50년간은 절대로 이 직업은 안 없어진다. 그리고 50년 뒤에는 저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뭐나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거예요. 그 죽고 나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모르겠는데 향후 50년간 안 없어져요. 왜냐? 뭐 때문에? 임장활동이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없으니까 걱정 말고 괜히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을 좀 많이 해요. 그것도 따놓고 걱정하면 되는 안 따놓고도 걱정합니다. 마치 딴 것처럼 걱정해요. 일단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걱정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개업공개사 부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건 누구예요? 소위 말해서 사장이라고 그랬죠. 등록했으니까 누구? 사장. 그러면 이제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이 자 소속 공인 중개사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중개 보조원이 있다. 자 소속 공개사와 중개 보조원. 자 이제 직원을 얘기합니다. 직원 중에서 소속 공개사는 어떤 사람?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한 등에 예 취업 소속된 사람이에요. 취직한 사람. 그래서 자, 이 사람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누구에게 소속된? 누구에게?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이렇게 되죠?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자격증 있으니까 업무를 뭐 한다? 수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뭐 하거나 수행하거나 아니면 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는 업무를 어떻게 돼요? 직접 수행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얘가 직접 작성할 수 있고요. 또 소속됐으니까 밑으로 들어갔죠. 시키는 일 해야죠.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해야 되죠. 손님 오면 커피 타줘야죠. 커피 타줘야 돼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즘 중개사무소에 보면 그놈은 또 셀프가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보셨어요? 그런 사무소? 그 물통이 있고요. 옆에다가 커피 이렇게 타놓고 알아서 타드세요 그래요. 글쎄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업이라고 그랬죠? 서비스업이라고 그랬죠. 적어도 이놈은 셀프가 유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셀프가 들어갔는데 타다 주셔야 되는 것이 서비스업의 기본이라고 봐요. 제가 고루한 생각, 늙은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중개사무소가 영 보기 싫더라고 보니까. 이게 적어도 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게 이제 손님 오면 커피 드시려면 저기 저 타다 드세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래 성사? 네. 좀 기분이 조금 나쁘죠? 조금 나쁘면 그러면 아주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한번 보지, 더 보지 뭐 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거래하겠다는 소리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손님은 어떻게 하라? 커피 타다 주는 커피 드시겠습니까? 해서 마신다 그러면 안 마시면서 억지로 타다 줄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또 타다 줘놓고 왜 안 드세요? 그러면서 또 억지로 먹이려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셀프를 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보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속 중개사는 일단은 자격증 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뭐 하는 거다?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요? 자격증 있어 없어요? 그럼 자격증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아, 이제 조금씩 나오죠? 자, 자격증 없는 사람 뭐라 그런다? 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됐죠? 쉽죠? 네, 쉬워요. 네.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어떻게 되어가지고 소속되어서 취직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서 등 이사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거? 네, 보조하는 자랬죠. 그래서 얘는 거래계약서 쓸 수 없다. 거래계약서 쓸 수 없고, 자, 업무만 단순하게 뭐예요? 보조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거래계약서 쓴다면 뭐가 되는 거? 대여 행위에 해당된다. 중개보조원에 쓴다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또, 11월달, 12월달도 한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일단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취직했죠? 개업중개사에 소속되어가지고.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거? 보조하는 거.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을 뭐라 한다? 일단 직원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이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제 고용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를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문장 하나하나 가지고 바꿔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념만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25페이지를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죠, 위원회. 여러분들 위원회 하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무슨 무슨 위원회. 자, 여러분들이 이 법에서도 이 과목에서도 위원회를 세 개를 언급을 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에서도 무슨 무슨 위원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위원회 하면 간단하게 보면 뭐하냐면 자, 그 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은 각종 업무 관련된 사항을 뭐 한다? 심의합니다. 심의하고 의결해요. 심의하고 의결한. 자, 다시 한번 위원회 역할이 뭐 하는 거다? 예, 심의하고 자기 업무 관련된 것을 심의하고 뭐 한다? 의결하는 것이 위원회 역할이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해서죠. 공인중개사 업무.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예요.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 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심의사항 뭐 심의사항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된 부분이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하는 사항, 그 다음에 또 중개업 육성, 그리고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네 가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때
구성을 보죠. 자, 정책심의원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예. 1명을,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죠. 7명 이상, 11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을 한번 보면 됩니다. 숫자가 나오죠. 아까 제가 잠깐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숫자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숫자만 자꾸 암기하려고 그래요. 뭐는 며칠, 뭐는 며칠,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암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장으로서 쫙 나오거나 이걸 갖다가 한 바퀴 싹 돌려버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중개사법에 있는 숫자만 해도 약 한 5-60개 돼요. 숫자, 뭐 날짜, 인원수 뭐 이런 거 있죠? 그 숫자만 5-60개 됩니다. 공법에서는 잘 몰라요. 엄청나게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공법 저 담당이 아니니까 숫자 세어보지도 않았고 어쨌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굳이 외우려고 하는지 저한테도 가끔 물어봐요. 요구합니다. 저 숫자 정리한 것 좀 주세요. 그래요. 저 뭐라 그럴까요? 없습니다. 합니다. 그 없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인터넷에서 또 다른 선생 거 받아가지고 또 돌립니다. 또 이거 그것도 이렇게 그 학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다른 데서 받은 것을 쫙쫙 돌려요. 그것도 안 받으면 또 뭐 이상 그거 없으면 꼭 떨어질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나도 해가지고 복사 다 합니다. 근데 보냐 이거야. 안 봅니다. 볼 것도 많아요 지금. 나중에 문제풀이 교재도 봐야죠. 뭐도 봐야죠. 학원에서 나온 또 프린트도 봐야죠. 다른 데서 돌고 도는 거 그만큼 쌓았다가 없으면 당장 뭐 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서 꼭 중요한 문제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쌓아놓습니다. 언제 봐요? 시험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갖다 버릴 때.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러면서. 자료 여러분들이 많이 볼 필요 없고요. 자, 학원에서 배포되는 자료만 봐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거 저는 정리 안 해요. 왜냐? 문장으로 써요 보라 그래요. 문장으로 써요. 문장으로서 자꾸 보라 그래요. 문장으로 자꾸 읽어라. 그러니까 자, 공중에서 정책심의원에는 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서 이거를 10번 읽고 20번 읽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7자를 뭘로 바뀌었다? 8자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 머릿속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문장에서 뭔가가 7자가 8자로 바뀐 것 같죠? 이거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자꾸 머릿속에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위원장은 이제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용어를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재척, 기피, 회피.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재척, 그 다음에 기피, 그리고 뭐다? 회피. 자, 재척은요, 배제하는 거고, 기피는요, 배제를 요구하는 거고, 회피는요, 스스로 뭐 하는 거다? 배제에 빠지는 거예요. 자, 배제가 뭐예요? 빠지는 거죠? 네. 자, 한글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재척은 빼는 겁니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고, 기피는 재를 빼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회피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척 보죠. 재척 사유. 재척은 관계가 좋은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 이건 암기할 필요 없지만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면 이런 게 나오십니다.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 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가 되는 경우 아니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잘 보세요. 자, 안건의 당사자였어요. 자, 위원회가 뭐 하는 동네라고 그랬어요? 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안건을 의견한 걸 했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심의하냐? 그건 아니죠. 안건이 들어오겠죠. 그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하는데 안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제안을 한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예요. 그 안건의 당사자와 자 상대편 보니까 제가 안건의 당사자, 여러분들이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친족이었거나 부부였거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제안한 안건이 여러분들을 위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뭔가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위원을 빼버리는 거야. 그거를 뭐라 한다? 제척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깊이 보죠. 깊이는 좀 안 좋은 관계입니다. 깊이는 안 좋은 거예요. 빼달라고 배제를 뭐 한다?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제가 안건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인데 내가 안건을 들고 심의를 받으러 갔는데 가봅니까? 위원 중에서 나랑 평생 왼수지간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과 내가 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러니까 내가 심의위원회에 제 좀 빼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유를 씁니다. 어떤 일 때문에 쟤랑 지금 평생 원수지간이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제 깊이 사유인데 그걸 써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 심의를 거쳐서 뺄만하다 그러면 거기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깊이는 뭐다? 제 좀 누가 안건의 당사자가 상대편 위원을 빼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 요구하는 것을 뭐라 한다? 깊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회피는 뭐다?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제척 사유일 때. 자,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가 친족이었거나 부부였거나 뭐 이럴 때 배우자였거나 이렇게 될 때는 나와 안건의 당사자가 나는 이제 위원 입장입니다. 나와 상대편 안건의 당사자가 이런 관계에 나 스스로 빠져야지. 스스로 빠지는 것을 뭐라 한다? 회피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이 지금 세 가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부분 일단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하라 스스로 빠지라. 어떤 사유인데도 제척 사유인데도 만약에 스스로 빠지지 않는다면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 중에서 정책 심의원에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는 3월 달에 한번 더 상세한 부분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28페이지에 보면 오늘의 마지막 중개대상물. 자, 중개대상물 부분을 보면 자, 중개대상물이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하면 뭐였죠? 다섯 가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다섯 가지를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러고요. 이 중개대상물 다섯 가지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알선만이 아까 이제 복습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알선만이 뭐가 되는 거? 예, 이 법상의 중개죠. 이 다섯 가지가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오면 자, 토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땅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제 필지, 획지 혹시 어제 배웠나요? 네. 배웠죠? 자, 필 단위로 거래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일필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돼요. 여기다가 뭐를? 임대차도 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일필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자, 근데 토지와 관련해서 어떤 권리가 하나 있는데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에 대토권. 혹시 대토권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대토권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쪽 좌측 뒤에 가면 또 뭐라고 표현하면 대체 토지 취득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돼요. 대체 토지 취득. 자, 대토권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냐?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용당하죠. 토지를 수용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수용당하면 내 땅을 수용당하죠. 그럼 이제 보통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돈을 받죠. 보상금을 받죠. 보상비. 그런데 보상금을 받지 않고 대신 예, 네, 그만큼의 뭘 줘? 네, 땅을 줘. 환매란 개념이 좀 틀려요. 예, 네, 환매는 매매를 자 매매를 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대토권, 대체토지는 요만 요거를 요거를 수용당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땅을 줘. 그럼 이제 다른 지역의 땅을 대신 주는 거예요. 자, 그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대체 토지를 취득한 데 있어서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예, 네, 그걸 대토권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바로 이 대토권, 요거는 하나의 권리일 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전상물 보죠. 자, 건축물에 이 건축물의 조건, 건물이죠. 건물이 중개대상물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라는 조건은 민법상 부동산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민법의 부동산의 조건 들어보셨나요? 11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기억날 거예요. 자, 민법상의 부동산이 되려면, 민법상 건물이 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예. 예, 지붕이 있어야 되고, 두 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세 가지. 기둥, 벽, 지붕.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된다? 민법상, 예, 건물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민법상 건물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건물이 아니라면 일단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건축물에 보면 자 분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분양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파트 분양권. 이 분양권이 되려면 일단 뭐가 체결되냐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줘야지만 돼요. 자,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이걸 이제 해석상 뭐라 하냐면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이라고 그래요. 자, 분양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네, 장래 건축 예정인 뭐다? 건물이다. 이런 겁니다.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 그래서 이 분양권 자체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일단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당연히 동호수가 특정되지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특정된 물건에 해당되죠. 분양계약도 됐고 계약도 됐고 그 다음에 특정된 아직까지는 안 보이지만 가상적으로는 특정된 물건 특정이 물건 됐죠. 그것이 중개대상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건물이죠.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정착물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냐? 여러분들 토지에 정착된 부분 뭐가 있을까요? 토지에 정착된 부분 일단 뭐 담장도 있죠. 축대도 있죠. 교량 이런 것들은 정착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담장이나 축대나 이런 것들은 별도 거래 뜯어가지고 거래 성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에 부착된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 이런 게 있습니다. 수목의 집단. 뭐, 미분리 과실, 농작물. 농작물도 있고, 농작물 뭔지 아실 거. 미분리 과실이 뭐예요? 분리되지 않은 과실. 뭐죠? 사과, 배. 미분리 과실. 여러분들 민법에 보면 과실이라는 게 해서
그 뭐 임료에 뭐 이자라든가 이거 이런 게 나오는 게 과실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분리되지 않은 과실. 바로 뭐냐면 사과배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예,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토지의 정착물로 보게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수목이 집단 이런 것들이, 자, 일단 요것만 가지고 합니다. 수목이 집단 이런 게 그냥 나무들의 집단이에요. 나무들의 집단. 그냥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토지에 부착된 부속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시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를 거쳐요. 자, 처음 들어보셨어도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건 민법에서도 여러분들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울타리 치고요. 목차를 세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누구냐니까 아니면은 목차를 세우는 거예요. 목차를 세우거나, 자, 아니면 큰 나무 같으면 숲에 묵서. 나무 껍데기에다가 누구네구네 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누구네구네 꺼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이게 공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관습상의 공시라는데, 원래 이제 공시는 내일 배우죠? 원래 공시는 일단은 법적 공시는 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관습상의 공시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무가 소유권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서 별도로 분리해서 뭐가 된다?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중개대상으로 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명인법을 거쳤다면 일단 이거는 중개대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파트 때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거고 아 이런 게 있다. 토지의 정착물에는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형성되는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좀 더 상세한 것은 아마 3월달에 할 겁니다. 자,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 등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계론 해서 준부동산 있죠? 그 준부동산 중에서 세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준부동산 뭐 들어봤어요? 요거 세 개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건설기계 뭐 이런 거, 선박, 20촌의 선박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다 그 건설기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 없습니다. 요 세 개만 중개대상물인데 자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나무를 등기한다 그랬죠? 산에 있는 나무를 일필지 전체건 일부건 상관없이 해서 요거를 뭐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이 법에 등기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자 이 나무에만 뭐가 생기냐면 소유권이라는 게 생겨요. 소유권이 뭐예요? 내 겁니다. 내 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나무에만 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이 땅과 토지와 분리하여 요 나무를 별도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무를 등기를 해놓는 거. 요거를 뭐라 한다? 예, 네, 임목이라 그래요. 다시, 명인 방법이 아니고 나무를 등겨놓는 것을? 임목. 아까 명인 방법 뭐라 그랬어요? 목찰, 팻말 세워놓는다 그랬죠? 팻말 세워놓는 것을 명인 방법이라고 그랬고 등기를 해놓는 것을 임목이라고 그랬죠. 그럼 나무만 별도로 팔 수 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임목에 관한 법률 아마 3월 달에 이 내용을 한번 알 거고 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언급하고 나옵니다.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이거는 일단 재단이죠. 광업은 광산 공장은 자 공장 건물인데 자 여기에 공장 건물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장 건물과 공장 용지 땅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뭐예요? 이거와 이거죠. 자 일단 건물과 토지죠. 그런데 자 광업이나 공장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공장 갖고 얘기를 들지만 자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지금
안에는 기계 기구들이 있어요. 기계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공장과 관련된 무체 재산권이 있어요. 특허권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묶어요. 묶어가지고 뭘 만드냐면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자, 이거를 등기를 해놓습니다. 자, 그래놓으면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만 중개대상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 전체가 뭐가 된다?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어제 개론에서 배웠던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재단인 거 많이 몇 개 더 있죠?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서 목록 만들어가지고 뭐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일개의 물건이 되면서 뭘로 취급한다?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바로 요게 별도로 요 전체로다가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으로서 법 이름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습니다. 자, 임목은 어떤 법이 있다 그랬죠?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고,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뭐예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에 이런 중개대상물이 형성된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부분은 요 법,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상산법 개별법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권리, 중개대상 권리가 있어요. 요것만 보고 일단은 간단하게 보고 끝났죠. 아까 이건 어디서 썼냐면 중개라는 개념에서 썼습니다. 자, 중개라는 개념. 자, 다시 한번 중개란 뭐 했죠? 알선. 그거는 제가 간단한 기본 개념이고 이 법의 중개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대시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중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그 밖의 권리 대시 변경해서 제가 한번 썼던 거 있었죠? 뭐예요? 저당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예,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 전세권도 있었죠? 예, 전세권, 예, 임차권 이런 것들 뭐 환매권도 여기 해당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중개를 해주는 권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토지에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그걸 알선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요게 예, 이것도 이 법상의 중개단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개를 해주는 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념에서 제가 다음 파트 때 이제 강의할 것은 요 개별법에 있는 내용 강의하고요.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하고 중개대상 권리가 두 개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파트 때는 또 뭐까지 하냐 거냐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과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건 한번 더 언급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중개대상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나오면 대부분 쉬워요. 다만 임목에 관한 법률 개별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일단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자, 다음 주에는 어디로 나갈 거냐면 교재 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있죠? 37페이지 부분을 나갈 것이고요. 기초학습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뭐 풀어본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안 풀어봤어요? 일단 풀어보시고요. 이거 뭐 몇 문제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밑에 해설 있죠? 해설 있고 만약에 이걸 만약에 풀어보신 분들은 풀어보고 만약에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일단 하세요. 하시고 안 풀어도 됩니다.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 풀어도 돼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버리지 마세요. 그것도 힘들게 이거 참 작업한 겁니다. 네, 버리지 말고 여러분 저기 그 파일철 있죠? 문방구 200원짜리인가 있을 거예요.
그 파일 철을 6개를 사서 철을 이렇게 계속 해 놓으세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제 그 이제 5, 6월 달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 정리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자꾸 접어가지고 책상 속에 넣어주다니 있죠? 책 속에. 이렇게 이렇게 다 떨어져요. 학원 가가지고 다시 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파일 철을 일단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